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건 굉장히 활력을 많이 할 겁니다. 아, 활동도 좀 많아질 거고. 네. 움츠렸던 게 이제 네, 펴죠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화정사의 소니아 만신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이제 곧 2020년도 같아요. 띠별로 2020년도에 대박이 나는 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보편적으로 네. 대박이라는 거는 뭐 어떤 대박인지 모르겠지만 네. 그래도 띠별로 보면 제일 좋은 띠라고 말할 수 그 이제 하자면 주로 원숭이 띠들이 참 기운이 좋죠. 오. 예, 다 원숭이 띠를 보편적으로 다 좋아요. 거진 다 좋은데 네. 특히 좋은 거는 17, 29, 만화나 65 이렇게 되겠죠. 네네. 예.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는 17살. 17살 원숭이 띠들이 상당히 기운이 좋고 네. 29, 그 다음에 65 이제 거의 다 좋아요. 원숭이 띠들이. 예. 그리고 이제 돼지 띠. 네네. 그 다음에 좋은 건 또 돼지 띠야. 돼지 띠. 네. 25, 38, 네. 50, 그 다음에 62 이렇게 하는데, 예. 그 중에서 가장 좋은, 돼지 띠는 38하고 네. 50입니다. 예.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. 예. 그래서, 뭐, 대박. 난다. 할 수도 있어요. 제일 나쁜 띠가 51살. 개띠. 네. 근데 이제 51살 개띠만 좀 나쁘고, 네. 뭐 58 개띠, 네.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갑니다. 그래서 원숭이 띠가 가장 좋고,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건 돼지 띠, 그 다음에 개띠. 근데 개띠 중에서 51살은 안 된다. 51살 개띠는 네. 이제 많이 나쁘죠. 네.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건 원숭이 띠입니다. 원숭이 띠가 2020년도에 네, 2020년도에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할 겁니다. 아, 활동도 좀 많아질 거고 네, 움츠렸던 게 이제 펴죠. 네, 그래서 좋은 상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.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네. 2020년도에 조금 안 좋아서 조심해야 하는 띠가 있을까요? 아, 뭐든지 다 이제 삼재라는 때는 참 많이 안 좋잖아. 네. 그렇죠. 삼재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51살 개띠 네.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. 아, 안 좋구나. 37, 네. 46 이런 사람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. 띠하고 관계없이 네네. 그런 사람은 37이나 47이나 쉬운 다섯 같은 28세 이런 사람은 좀 안 좋거든요. X가 두 개라고. 아. X가 두 개다. 이런 거 보면. 더블 띠에 관계없이. 관계없이. 나이를 보면. 28, 37, 46, 네. 55세.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. X가 두 개니까 이럴 때는 좀 모든 걸 벌리는 것도 줄여야 되고. 네. 건강도 잘 챙겨야겠죠. 그래서 안 좋은 경우에는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라는 것보다. 와서 상담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렇죠. 네. 예. 나쁜 거를 막을 수도 있지만 네. 또 좋은 건 더 좋게 만드는 게 무당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는 나쁜 게 건강을 잃을 것이냐 돈을 잃을 것이냐 뭐 가족하고 뿔뿔이 헤어질 것이냐 이런 게 많이 있죠.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어서 그쪽으로 다 명주라고도 관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. 돈을 잃어버리면 다행이야. 명주를 놓쳐버리면 네.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. 맞아요. 그렇죠. 돈을 잃을 때 쓰는 거야. 나쁠 때 네. 와서 쓰고 굿도 하고 그렇죠. 막을 것도 막고 네. 애군도 막고 명도 잃고 이렇죠. 선생님 오늘 2020년도에 네. 대박이 날 띠에 대해서 네. 알아봤어요. 네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